기념해서 선지시초청 광암살림 삼천일 기도대회 목회를 봉행하겠습니다. 큰 스님께 법을 암청하는 청법가를 봉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광스럽게도 저희 전에 왕림하신 큰 스님께서는 일찍 1958년에 부산 법무사에서 요한 스님을 원사로 출가하셨으며 개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신 후에 개인사 통도사 등이 대봉선언해서 10여 년 동안 암거 정진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르 스님의 법맥을 이으신 이 시대의 대각백이시며 통도사와 부모사의 승가대학장을 거쳐 조계종 승가대학원장을 지내셨고 또한 조계종 교육원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화엄경전 10권을 완역하시고 또 금강경 고가의 진안경 강의 무비스님이 가르쳐본 명구백선 신신명 무소세는 사자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등 수많은 역저서를 집필하시고 지금은 법무사에 주석하시면서 전국 각지의 법회와 인터넷 카페 염화실에서 불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후학양생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여천무비 대강백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큰 스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네, 본문에 앞서 잠시 입장으로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데도 이 법당에 오늘 처음 왔습니다. 여러분 인연은 있었으나 기회가 또 닿지 않았어. 여기 사는 신도님들은 오늘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제가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씩 작은 책자를 가지고 와서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또 경전을 보고 하는 온갖 불교적인 수행과 공부 그 모든 불교라고 하는 이름하에 행해지는 일체 뭐 봉사라든지 기타 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불교라고 하는 이름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고 그 수행의 결과가 무엇이며 또 그 결과대로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든 우리가 불교와 인연이 돼서 불교를 수행하고 불교 공부를 하고 합니다.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 종교를 열심히 믿고 공부합니다. 그 외에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은 또 자기의 생업이 있고 각자의 일이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궁극에 가서는 행복하자고 하는 것 그것을 불교에서는 물론 행복이라는 말도 쓰지만 아주 해탈감에 넘치는 해탈의 느낌이 넘치는 그런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지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행복이라고 하죠. 행복을 위해서다 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좀 세속적인 말이라서 불교적으로는 해탈을 위해서다. 해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삶하고 또 다른 차원입니다. 행복과 불행을 다 벗어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닌 그런 삶을 해탈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적인 삶이에요. 해탈의 삶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당신은 부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수많은 가르침과 그리고 2600년 동안 수많은 우리 스님들과 일반 불자들 그 많은 깨달은 분들이 내린 최후의 결론이 바로 당신은 부처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책은 작지만은 그 뜻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과 조사 스님들의 모든 가르침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 불자들의 모든 그 궁극적 목표가 무엇일까? 그것은 해탈의 삶인데 그 해탈의 삶의 열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정신이고 이 사상이다라고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부처님 하는 말은 우리가 서로 당신은 부처님 하면은 다 당신은 부처님이 됩니다. 모두가 부처님이 됩니다. 뭐 나는 부처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정말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한 가정에 있어서, 한 사회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을 구가하고 해탈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려면은 나보다는 상대를 지칭하고 상대를 부르고 상대를 위하는 마음, 이것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책 제목을 나는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책을 우리가 한번 누구에게든지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책 제목이 당신은 부처님, 나보고 하는 소리요. 주는 사람이 나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소리. 그런데 이 말이 기분이 일단 좋은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너는 나쁜 놈 하는 거야. 당신은 부처님 하면 그게 마음에 있는 소리든 마음에 없는 소리든 또 내용을 알고 하든 내용을 모르고 하든 간에 당신은 부처님 하면 그 말이라도 일단은 얼마나 좋습니다. 이보다 더 위하는 말, 이보다 더 존경하는 말, 이보다 더 추앙하는 말, 이보다 더 대접하는 말이 있으면 한번 누가 소개해 줘요. 응?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말보다 더 상대를 존경하고 받들고 위해주는 말이 또 있을까요? 나는 못 찾았어요. 아직 이 말보다 더 훌륭한 말을 아직 못 찾았어. 이게 제일 대접 아닙니까? 아마 불교도는 말할 것도 없고 불교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처님은 다 알 거니까 저 어린 아이들도 역사책에서 세계 문화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불교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분은 인류의 큰 스승이시고 그래서 오늘날 만국터의 불교가 다 전해져 있고 특히 서양의 철학이 발달하고 종교가 발달했는데 미처 불교가 전해지지 않다가 이제는 세계가 전부 한마당이 되어가지고 불교를 아주 사사치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양의 불교를 아주 소상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더 좋아해 불교를. 더 많이 알아 우리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에 가서 불교를 배워오는 거예요 지금은. 스님들도 많이 서양에 나와서 불교 공부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제 불교가 세계화가 되어버렸고 일반화가 되어버렸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부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하지만 얼마를 알든지 간에 다 부처님은 그 나름대로 알아. 그런데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면 이보다 더 대접하는 말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 다 알아.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을 설가모니 부처님 26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자의 몸으로 출가하셔서 6년 고행 끝에 성도를 하고 그리고 49년간 그 진리의 가르침을 만 인류에게 전해서 그 가르침이 워낙 위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에까지 이 시대에 이 나라에까지 이 법당에까지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처님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더 한 차원 달리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런 역사적인 부처님만이 부처님이 아니야. 당신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듯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부처님이 출연어세 그랬어요. 세상에 출연하신 이유는 계시 오입 불지 지경이라 그렇게 했는데 부처님의 지경을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지혜를 열어주고
만중생께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럼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라고 하는 입장에서 부처님을 볼 때, 그건 역사적인 부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오늘 주문이 불교 대학 공부와 겸해서 또 기도와 겸해서 선지식 초청 법회와 겸해서 이렇게 하는 법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와서 주문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이해하는데, 부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선적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주 잘 해야 됩니다. 그 부처님 생애를 최소한도 10가지는 읽어야 돼요. 부처님 생애에 대한 책은 우리나라에 나온 것만 해도 한 100여 가지 됩니다. 저기 팔상록에서부터 10가지는 최소한도 읽어야 돼요. 부처님의 생애를. 그것은 이제 역사적인 부처님이야.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만중생들에게 부처의 지경을 너희들에게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그들의 인생이 되도록 그들의 삶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그 부처님은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차원이 달라. 그 부처님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순간 보고 듣고 말하고 마음에 드는 소리 나오면 박수치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굴 찌푸리고 속으로 아이고 뭐 저런 소리를 하는가 이렇게 참 정말 기기명명한 신통교형을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부리고 있어. 앉은 자리에서 작용을 하고 있어. 이것보다 더 훌륭한 컴퓨터는 없어. 이것보다 더 훌륭한 기계는 없어. 어떤 시대,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이것보다 더 훌륭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 존재를 일러서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일러서. 여러분들이 화낼 줄 알고 슬픔은 울 줄 알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얼굴 찌푸릴 줄 알고 영 화나면 가서 따지기도 하고 욕도 할 줄 알고 하는 그 능력, 그 사실, 그 존재 이것보다 위대한 존재는 없어. 이 존재는 역사적인 석가모니보다 우선이에요.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사실을 발견했어. 그것을 발견한 뿐이야. 발견해서 그 사실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 이야, 이건 신기하고 신기하다. 그것을 이제 최초의 환경에서 했다고 하는 그 환경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환경 열의 출연품에는 부처님께서 오늘도 화엄법회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도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환경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신기하고 신기하니라. 참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고 신기하다. 무엇이 그토록 신기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의 지혜와 복덕과 자비와 불생불멸의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무한한 그런 그 부, 무한한 부와 온갖 신통요용과 자비, 희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갖추고 있다. 그것이 너무나도 신기하단 말이야. 당신은 태자의 집이 그 화려한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곧 머지않아서 왕의 자리를 물려받은 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우리 스승은 참 그 출신부터가 남다르잖아요.
출신부터가 정말 우러러 보이는 그런 분이야. 그 태자의 지위를 버렸어. 부처님은 아주 뛰어난 장사꾼이에요. 그 엄청난 태자의 지위를 버리고 얻어낸 것이 뭐겠어요? 일단은 6년 고행입니다. 그것도 희생이야. 6년 고행도 희생이라고. 그것도, 그것까지도 투자야. 그것까지도 투자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요즘 사람들이 잘 알아듣습니다. 태자의 지위를 버린 것도 투자고, 6년 고행을 하신 것도 투자라. 거기까지는 투자야. 그런데, 아주 그 천한 사람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고행을 했다면, 그건 뭐, 타고나기를 고생하도록 타고났으니까, 그 뭐, 별 차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몸에, 발에, 손에, 흑한점 묻히지 않고 살아온 태자의 귀하신 몸이 6년 고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거 한번 비교해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가난한 농촌 사람이 망노동꾼이 고행을 했다, 더 고생 좀 더 했다 하는 것은 그건 별 차이, 별거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그 귀한 몸이 그런 고행을 한 거예요. 엄청난 투자 아닙니까 이게.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그걸로 말겠어요? 그렇게 고생만 하고 투자만 하고 말겠어요? 아니야. 부처님 사업처럼 역사상 그 어떤 사업가도 부처님 사업처럼 대성공을 거둔 사업가는 이 세상에 없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부처님의 깨달음은 더욱 빛나.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티베트로, 저기 태국이나 미얀마, 스리랑카 이쪽 동양으로만 그게 이제 전해졌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한국으로, 일본까지 이렇게 전해져서 몇백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만 불교를 알았는데 지금 한 2, 300년 전부터는 유럽으로 불교가 건너가고 또 서양으로 저 미국으로 건너가고 전 세계로 다 퍼져가지고 이제는 그 불자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불교인들이 많고 불교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고 불교를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출세한 사람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하루입니다. 어디 여선원에만 부처님한테 돈 올리고 음식 올리고 과일 올리고 떡 올리고 합니까? 전 세계 모든 법당에서 오늘날 부처님 앞에 산더미처럼 올립니다. 산더미처럼 올립니다. 저기 조계사 가면은 요구르트도 올리고 마시는 생수도 올리고 별별 거 다 올려요. 저기 그 섬 쪽으로 가면요. 섬 쪽으로 가면 생선도 잔뜩 올립니다. 그 사람들은 가진 게 생선이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잘생긴 거 이렇게 시체가지고 올리고 일본에는 또 정경이 유명하잖아요. 일본 법당에 가면 오늘 초하루날 정경이 확 올라옵니다. 최고급 정경. 그 내가 그전에 일본을 한번 갔었는데 그 한국 스님이 그 가서 절을 이제 해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스님이라 청수사라고 하는 절인데 거기 가서 내가 한 달 좀 이제 머물면서 공부한다고 했을 때 거기 이제 그 스님은 술을 안 잤으니까 법당에 웬 정경이 꽉 있는 거예요. 웬 정경이 저렇게 탁자에 저렇게 있느냐 하니까 그것뿐인 줄 아느냐 하면서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밑에 탁자 밑에 꽉 차있고 저 뒷구석에도 꽉 차있고 몇 년 된 정경이 최고급 정경이 그려 있는 거예요. 이 스님은 먹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처님도 올린 걸 갖다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생선을 올리기도 하고 정경을 올리기도 하고 돈을 올리기도 하고 또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또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식성에 맞는 그 맛난 음식 과일 뭐 떡 다 올리잖아요. 보십시오. 부처님은 이렇게 부자합니다.
한절에 올, 이 순간에 올리는 그 돈, 그 음식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쌀. 부처님이 이렇게 부자예요. 부처님 사업 참 크게 성공했죠. 얼마나 크게 성공했죠. 이것은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아주 1차적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빠르니까. 하지만은, 이건 사실은 부처님이 뜻하는 바가 아니고, 부처님이 사업의 어떤 그, 항목 속에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말한 것은. 그럼 부처님이 정작 당신의 사업, 목표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예. 정말 부처의 그 경지를 그대로 아까 이야기한 지혜와 덕상과 자비와 희사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온갖 보살행과 그리고 만행만득과 온갖 신통도용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사실을 부처님은 알고는 당신은 그렇게 희생을 치르고 당신 속에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안목으로 모든 사람들 인도의 그 불가촉 천민이라고 얼마나 그 참 가난하고 뭐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몇억이 될 정도로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마음의 눈으로 관찰해 보니까 당신과 똑같은 거야. 당신과 똑같은 거야. 이거 놀랄 일인 거야. 당신은 태자의 그 지위를 투자 버렸고 6년 고행 피난 고행을 했고 그래서 얻어낸 것이 부처의 자리인데 전혀 그런 노력 하나 하지 않고 전혀 희생하지 않고 전혀 투자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거든. 너무 똑같은 거야.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살펴본 그 당시 인도 사람들만 똑같은 것이 아니고 이 순간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아요. 부처님이 본 안목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인류들이 부처님의 안목으로 보면 똑같아요. 똑같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한 위대한 존재, 그러한 가치를 꿰뚫어 보시고서는 이야 신기하고 신기하다. 어쩌면 저렇게도 신기한가? 나는 노력이라도 했고 투자라도 했지만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투자도 하지 아니한 그 당시 인도 천민들 또 이 자리에 앉은 분들까지 그리고 미래에 뭐 불교가 뭔지 알지 모를지 예, 불교를 비방하는 어떤 종교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별별 종교의 다종다양한 사람들까지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똑같이 그런 그 부처의 소질과 부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사실에 부처님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화엄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내가 여기다가 조금 인용해가지고 화엄경의 인불사상, 화엄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곧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사상을 인용을 하고 또 다른 어떤 조사스님들이 깨달음은 어떤가, 조사선생님의 깨달음은 어떤가 하는 그것도 역시 여기다가 다 인용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사람의 부처입니다, 마음의 부처입니다 하는 소리 무수히 들어왔습니다만 정말 우리 인간은 알고 보면 참 내면 깊숙이 알고 보면 정말 훌륭한 존재예요. 그 훌륭한 존재인 것을 알고는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인은 바로 사람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 하는데 성인이 아니냐 하는 것을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을 아주 못난 존재라든지 뭐 죄만 존재라든지 이렇게만 잡고 하는 그런 그 우리 소승교라든지 방편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 불교라고 한다면 그건 큰 착오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뭐 글피다면 화내고 글피다면 속 좁아가지고 뭐 온갖 남 험담하고 흉보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능력이 그럴 수 있는 그 능력이 말하자면 부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금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람 칭찬하다가도 욕할 수가 있고 욕하다가도 칭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야말로 오늘 잠깐 구름기였는데 금방 또 햇빛이 쨍쨍 날 수가 있습니다. 햇빛 나다가도 구름기고 구름기다가도 햇빛 나는 거예요. 이 넓은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해가 저쪽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밤이 되죠. 해가 떠 있으면 낮이죠. 금방 또 밤이 됐어도 또 이제 낮이 됩니다. 낮이 되고 또 금방 밤이 되는 거예요. 그 변화 무상한 것은 우리가 크게 따질 거 없다니까. 그래서 육조 해원스님도 바로 깨닫고 나서 뭐라고? 천법문이 사람이 선할 수도 있고 사람이 악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선하다 악하다 그거 따지지 말라. 불사선 불사악하라.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부르면 대답하고 화날 일이 있으면 화내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할 줄 아는 바로 그 실체 그 자리 바로 그 존재 이것이 부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지 선한 것만 부처고 악한 것은 부처 아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방편불교에서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우리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뭐 업장이 많다 참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아주 이제 자비만 넘치고 한 번도 무슨 그 화낼 줄 모르고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하는 그런 것이 부처인 줄로 그렇게 설명하는 불교가 있어요. 그건 다 소선불교고 방편불교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진짜 불교는 육조 스님이 증거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 사람이. 우리가 사는 이 우주 공간이 늘 해만 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밤이 될 수도 있잖아요. 밤 됐다고 우리가 사는 우주가 아닌가? 아니에요. 밤이 돼요. 우리가 사는 우주요. 낮이 돼도 사는 우주요. 구름이 끼고 비가 와고 눈이 내려도 우리가 사는 이 우주 공간이야. 시간 가면 금방 개요. 비가 오다가도 개이고 그 심한 태풍 몰아치다가도 시간 되면 그냥 언제 태풍이 왔느냐는 듯이 깨끗하고 개잖아요. 깨끗한 날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고요. 비 오는 날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깨끗하고 맑은 날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태풍이 몰아치든 눈이 내리든 그런 거 상관없이 전체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야.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생도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능을 자아내는 우리 근본 자리가 있어. 그걸 불성이라고 하고 직례라고 해. 일진법계라고도 하고.